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하늘 위를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보이고 동아일보가 보이고 서울신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KBS를 보시고 SBS를 보시고 MBC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2019년 6월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언론이 편집하고 언론이 재단하고 지들 입맛에 맞는 대로 그야말로 언론 농단을 해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를 썩게 하고 역사를 뒤집어버리고 친북 종북 주사파 반미주의자들이 날뛰게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조작 탄핵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탄핵, 시장경제 탄핵, 국민주권 파괴,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여러분의 위대한 국민주권을 감히 권력 찬탈 세력과 헌법재판소라는 몇몇이 파면이라는 탄핵 인용도 아니고 지들 멋대로 파면한답시고 이 나라를 그야말로 그들이 농단한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상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 3월 10일 5명의 애국 국민의 죽음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되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위대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킬 그날까지 대한애국당의 이 강력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